히트다 히트. 히트 시즌 2. 안녕하십니까. 액션 토너먼트 2016 시즌 1 던전 앤 파이터 중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성승원입니다. 해설위원 정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주차 경기가 돌아왔는데 지난 그 1주차 경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예상했던 느낌과는 좀 사뭇 다른, 그러면서도 아, 이 캐릭터가 잘할 것 같다라는 캐릭터를 활용한 선수들이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아주 흥미로운 1주차가 끝이 났습니다.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그래플러 네. 미러전도 나왔었고 하지만 여레인저의 강력함을 보여주면서 나무형 선수가 진출을 했고 네. 여그래플러 김태환 선수가 진출을 했었는데 이 둘이 AB로 붙죠? 8강에서 바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조추첨 자체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미묘한 운들이 이어지게 될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함께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지켜보실 수 있는데 특히 이번 시즌에는 그 중국 팬들을 위한 아, 또 다른 채널까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IPTV는 역시 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션 토너먼트 입장권 여러분들 위해서 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주소에서 네. 예매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3주차에 드릴 수 있는 선물까지 공개가 된 상황인데 3주차도 굉장합니다. 3주차 클론 레어 아바타 네. 8피스 네. 물론 교환 불가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네. 일단은 네. 아, 3주차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그리고 이번 시즌에 좀 약간 달라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이번 주도 다시 한번 미리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아, 8주. 아, 항상 느껴지만 너무 짧아요. 네. 네. 8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8주간 진행이 되겠고 지난주에는 올킬을 달성했던 한지훈 선수가 타갔죠. MVP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하나쯤은 저희도 좀 탐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선수들과 좀 딜을 하고 있는데 좀처럼 선수들이 안 놓더라고요. 아, 경기 방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전은 원데이 듀얼 토너먼트고 단체전 경기는 아, 이미 그 4대4 풀매치의 매력을 우리가 진짜 지난주에 제대로 맛봤잖아요. 개막전 경기부터 올킬이 나왔으니까요. 네 명으로 올킬할 수 있고 또 역올킬까지 가능한 가능성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늘의 단체전 경기도 아주 꿀잼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드레스 코드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주는 그린이었고 이번 주는 꽃인데 아, 딱 봐도 꽃이 몇몇의 남성분들은 신경을 썼는데 여성분들은 이제 본인을 이제 꽃이라고 우기겠죠. 본인 자체가 이런 거 말고는 눈에 들어오는 게 지금 약간 없습니다. 설마 머리에 네. 꽃 뽑는 분은 없겠죠. 아, 그럼 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몇몇의 남성분들은 모자 컨셉 괜찮고 네. 네. 몇몇 분들은 이게 꽃 때문에 드레스 코드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 관람하는 분들을 위한 우리가 특별한 선물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액토 프리미엄 항아리와 액토 럭키 항아리 스페셜 굿즈까지 기다리고 있고 네. 보통 선착순 한 100분 정도 드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베스트 시리즈 치어풀 리액션 드레서 코스튬까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2주차 보상 비치 타월. 아, 우리가 굉장히 그 여름은 또 이게 해변의 계절이기 때문에 떠나야죠. 비치 타월. 네. 속초 땡기는 비치 타월 드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이벤트도 있죠. 네.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잡아라. 네. 생중계 화면에서 모니터 아이콘이 뜹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매주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드리고 그리고 이 모니터에 당첨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교환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네. 아, 그런 아이콘 같아 뭔가 또 살 수 있다는 것들도 아, 굉장히 과감한 선택이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저희가 준비한 거니까요. 아, 이번 온라인 이벤트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상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준비된 대지는 그룹 B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전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가장 만나기 싫은 선수가 있거든요. 역대급. 이제 코드에 나간 느낌이고, 그것과 선수가 많았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그것도 잘하시기도 하고. 일단, 이승준이 지난 시즌 진짜 한 명. 캐릭터 삼성 조금 불리한 크루세이더들. 사실, 또, 여론 처럼. 그래서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일단, 크루세이더 좋은 것도 있는데, 도훈 형이 너무 잘해가지고. 일단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한 번도 안 치고 올라가서 프린 시즌 때 이제
여론차한테 한번 졌었거든요. 이번에 꼭 리벤지도 하고 싶고 깔끔하게 입승해가지고 올라오고 싶어요. 최종 예선 때 만났던 분도 똑같이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잡아야죠. 잡고 올라가야죠 바로. 네. 저번에는 신용과 검찰을 했는데 이번에는 입승해야죠. 그래서 그룹 B의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아, 굉장히 애매한 박수가 터졌죠? 자, 이렇게 그룹 B가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름을 보니까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김영준, 김창수, 김도훈, 김상재. 김창수 선수의 아이디와 같습니다. 사기미. 사기미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김영준 선수. 김영준 선수가 지난주에 에이스 결정전 나갔다가 김상재 선수한테 졌거든요. 완전 기분 상하게. 그런데 같은 조에 속했고 김도훈 선수도 프리시즌 당시에 김상재 선수에게 처음에 떨어졌다가 패자조 갔다가 다시 살아왔어요. 아, 이게 뭐가 많네요 스토리가. 중계의 리벤지 매치가 오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경기부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이 떨어진 그 빈자리를 김창수가 또 어떻게 메워줄지. 아, 세 번째 시나리오 나오네요.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가득 차있는 그룹 B가 되겠습니다. 그룹 A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자, 이제 그룹 B의 경기 김영준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김영준 선수가 지난 시즌 우승자인데 네. 에이스 결정전에서 패배하고 주변에서 위로가 쏟아질 줄 알았더니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어요. 아... 선수들이 온라인으로 채팅하는 그 프로필 사진에다가 네. 전부 다 김영준 선수가 머리를 이렇게 타짜에 박고 슬퍼하는 모습, 좌절하는 모습으로 다 바꿔놨더라고요. 정말 선수들의 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친하고 끈끈하다는 얘기겠죠. 아, 김영준 선수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기가 힘들었는데 그걸 만나볼 수밖에 없었던 지난주였고 김창수의 사령 술사도 이번 시즌은 뭔가 한번 해줄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파이터가 더 킹스웨이로 빠져나가는 동작에서 김창수 선수의 니콜라스는 흑기 안경파로 잡아버릴 수 있거든요. 네. 풀타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상대방과의 거리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경기의 승패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니콜라스에 비해서 인기가 떨어지지 않는 몇 안 되는 플레이어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령수사 플레이어들이 니콜라스에게 먹히거든요. 아니 저렇게 네. 깔끔하게 잘생긴 선수가 니콜라스에 밀려가지고 빛을 못 보고 있어요. 액션 토너먼트의 또 특징 아니겠습니까? 네. 아 김창수 하지만 아, 이번에도 그 본연의 실력으로 뭔가 극복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명의 선수가 오늘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김영준과 자, 김창수 사령술사 양 선수의 경기 준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3년 이 선승들 펼쳐지는 경기 과연 승자조 진출을 누가 기록할 것인지 박수와 함께 그 첫 번째 세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영준 선수 분명히 지난주에 굉장히 씁쓸한 아, 짤방만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번 주는 굉장히 신중한 경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허물벗기의 쿨타임 그리고 거리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니콜라스를 안전하게 소환을 해뒀죠. 자, 뒤쪽 니콜라스와 좀비가 좀비. 연달아서 올라왔습니다. 충분히 데미지를 집어넣을 수 있을 만한 김창수입니다. 다시 끼우면 여기서 흡기 안경파가 다시 한 번 들어와죠. 자, 예용과 더불어서 한 번에 절반가량 채널 빼줬습니다. 아, 김영준에게 초반에 데미지 잘 들어왔습니다만 이거 올렸 다시 한번 니콜라스 콜라스가 아 같이 날았고요. 자, 여기서는 허물벗기 쓰기가 조금 아깝긴 하죠. 충분히 많이 얻어 맞았으니까요. 발라크로 옵니다. 자, 이어서 섀도우 박스와 발라크까지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김창수 야망 빗나갑니다. 자, 이제 들어갔을 때 평타로 때리고는 있었는데 이러면 데미지 충분히 3분의 1 수준까지 갈 수가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허물벗기 하면 남아있었던 김창수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데 성공. 자, 김영준이 체력을 채우면서 초반 데미지를 좀 극복하고 있는데요. 홀리 카운터를 정면 에서 제대로 그대로 거고요. 자, 위쪽으로 다시 한번 되었습니다. 카운터가 어제와는 지난주와는 완전 다르네요. 네, 그리고 지금 흑기 안경파가 한번 빗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김영준 선수는 좀비를 피해서 지금 좀비에게 또 물렸거든요. 아, 좀비의 적중률이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김창수. 하지만 이제 한번 뛰어 올리면 섀도우 박서가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바운딩 됐습니다. 위에 섀도우 박서 머신건제 끌어당기고요. 자, 충분히 때릴 수 있습니다. 거의 끝날 수 있을 정도의 데미지. 바닥 찍어줘야죠. 아, 여기서 뒤쪽으로 한번 건져내는데 성공한 김창수입니다. 자, 뒤쪽으로 빠지면서 소환을 해야 되는데 아, 타이밍이 안 나와요. 그렇게 김영준이 먼저 1세트를 얻어냈습니다. 조금 무리하더라도 뒤쪽으로 빠지면서 사령술사가 소환물들을 소환을 했어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그 집을 놓치지 않고 김영준 선수가 빠르게 파고들면서 초핑해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출발은 김창수 선수도 좋았는데 아, 중후반 이후의 침착함 역시 김영준 선수 지난주에 단순히 패배만 당한 것이 아니라 네. 그 패배를 통해서 뭔가 침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과연 꽃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반응이 없나요? 어, 있어요? 있어요? 맨 오른쪽 맞죠? 꽃무늬 맞죠?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일단 그리고 뭐 청봉쇠를 원하시는 분과 아마 다양한 팬들이 함께하고 있는 오늘의 경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사령실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역시 쿨타임 관리를 정말 칼같이 해줘야 되는데 네. 허물 벗기의 쿨타임이 지금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으면서 공격을 많이 허용을 했었거든요. 허물 벗기 쿨타임을 조금 더 주의해서 경기를 펼쳐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입니다. 김영준의 출발이 좋은 가운데 이어지는 2세트 바로 전해드립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김영준 선수의 출발 자체가 1세트가 좋았고 특히나 초반에 얻어맞으면서 출발했는데 그 다음이 좋았기 때문에 인상 깊었었던 1세트였고요. 바크스홀이라든지 커스피어를 깔아놓지 못하도록 잘 걸렸죠. 멋진 카운터. 뒤쪽에 있는 헤이스트도 흡수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콤보를 한번 집어넣고 니콜라스 소환과 동시에 뒤쪽으로 빠지겠죠. 아, 좋아! 뒤쪽에 헤이스트를 먹기 전에 뒤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쨌든 얻긴 했습니다. 김영준 잘 탈출. 네, 하지만 이번에는 니콜라스의 슈퍼 세이브였고 근처로 왔을 때 흡기 안격파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 걸렸어. 걸렸고 그 이후에 카운터! 콤보가 이어지지 못했어요. 아, 김창수의 콤비네이션이 흡기 안경파 이후 좀 아쉬운데요. 좀비가 네. 또 살짝 물지 못했고요. 발라크르 타이밍이 빨랐다는 건 이 발라크르가 꺼졌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야망이 나왔습니다만 반대로 나왔고 여기서 허물벗기까지 다 썼습니다. 김창수 이제 약 5초에서 10초 이후에 발라크르가 꺼진다면 그대로 치죠. 그대로 쳤죠. 그대로 쳤죠. 자, 김영준 이러면 슈도 맞죠. 아, 김창수에게 아무런 시간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창수는 조금 더 시간을 끌면서 고! 뒤쪽에서 흡기 안경파 다가왔죠. 그대로 끝났죠. 그대로 끝났죠. 뒤쪽에서 니콜라스 한번 더 치고 다시 한번 잡아당기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앞쪽에 니콜라스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것도 순간 슈퍼하머로 모두 다 견뎌내면서 공격을 퍼부었고 지난주와는 확실히 다르네요. 김영준 선수가 오늘 같은 컨디션이라면 충분히 상위 라운드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이제 음악의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플레이 만족과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김영준의 정수리밖에 못 봤거든요. 김영준 선수가 3대3 대장전에서도 1킬도 기록을 하지 못했었고 네. 에이스 결정전에서도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지난 시즌 개인전 우승자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다운 모습들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먼저 김창수, 까다로운 김창수를 상대로 해서 2대0으로 먼저 승리를 따내고 승자적으로 갔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 크루세이더와 여 런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